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-1입니다. 자, 여기에 뭐 제가 여기 있는 위치는 메릴랜드 오션 시티에 있는 동네입니다. 자, 여기 워터 테스트가 이 카운티에서 인스펙션이 끝나가지고 자 어제 이 모자이크 타일을 붙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 월 타일을 붙이겠어요. 월은 12 by 24입니다. 세워서 붙일 겁니다. 자, 모자이크 타일은 2인치에 4인치입니다. 헤링본 타일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은 407B라고 되어 있죠. 여기 난난바입니다. 이 콘도하우스 여러 채가 되다 보니까 이 고유 번호예요. 이 집 난난바. 자, 니스텔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월에 붙이게 되면은 뭐 사실 이것만 붙이게 되면은 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레귤러 타일하고 같이 붙이다 보니까 레벨을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커리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는 게 일도 효과적이고 빠르고 예쁘고 멋지고 빠릅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게 여기에 들어간 데코 타일입니다. 자, 일단 뭐 타일은 그냥 보편적인 타일 세워서 붙이는 거라 별도로 찍지를 않았습니다. 근데 여기에 헤드 쪽으로 금방 보여드렸던 데코 타일이 헤드를 중심으로 쭉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양쪽으로 타일, 그리고 피니쉬. 자, 이렇습니다. 자, 데코 타일을 손쉽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커리에 붙여가지고 그래야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. 여기는 바닥면이 돼가지고 이렇게 날렸습니다. 자, 두 번째.
지금 자른 이유가 원래 이게 폭이 넓어가지고 여기를 커트가다 원샷으로 붙이면 좋은데 지금 12인치를 맞춰달라 그래가지고 쪼가리를 붙여 넣어야지 맞아요. 이렇게. 자, 그렇습니다. 예, 바수라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프로젝트가 다 끝났습니다. 자, 지금 타일 이렇게 붙이고, 자,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. 니스텔로. 자,
자, 샤워 헤드 쪽으로, 자, 이렇게 미스테리를 넣었습니다. 자, 물 나오는 헤드. 그리고 여기 물 나오는 헤드. 두 군데가 있습니다. 자, 코너 썼듯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고. 자, 문턱 이렇게 만들었고. 이렇게 분노즈가 있어서 이렇게 캠 마무리하고. 이게 분노즈가 없으면 슈를러로 마감을 하는데, 원래 슈를러로 마감하는 게 또 깔끔하고 예뻐요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K1이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